수많은 경쟁을 뚫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입사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3-4시간 정도 공부했었고 개인 취업 과외나 자소서 과외 같은 것도 다녀보고 자격증, 점수 많이 했고 영어도 토익은 뭐 기본적으로 좀 다 했었고 잠시 후 같은 질문에 단어 한 개만 받고 다시 물었습니다. 퇴직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퇴사를 준비하지는 않고요. 퇴사를 위해서 딱히 뭐 준비했던 건 없는데 입사와 달리 퇴직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평생 직장은 이미 옛말이 됐지만 이제는 3년 직장도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번듯한 일자리를 잃고 퇴직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은퇴 달력 넘어간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75억 인류 중에 누구도 이 준비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럼 퇴직한 첫날에 생활계획표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대답 중에 절반 이상이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등산이라고 적어서요. 60년 동안 우리가 산에 다니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재앙이죠. 말 그대로 준비가 없으니까요. 퇴직. 어쩌면 당장 내일이 될지 모르는 당신의 일입니다. 당신은 퇴직 이후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커버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 근미래 일기. 당신을 위한 퇴직 생존 가이드. 지난 2월 노동, 보험, 근로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1989년 60세로 조정되었던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30년 만에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퇴직과 은퇴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정년 퇴직 기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죠. 퇴직의 개념이 생겨난 것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퇴직의 개념 또한 생겨납니다. 당시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나이든 노동자가 필요 없어진 공장주들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찾아낸 것이 퇴직이었습니다. 그 은퇴라는 개념이 저는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없었거든요. 세상 떠날 때까지 일했으니까. 노인들이 할 일이 있었어요. 풀을 뽑는 일이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일을 했단 말이죠. 고려시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를 세운 교육자 최충의 경우는 20살에 장원급제에서 목종, 현종, 덕종, 정종, 문종까지 무려 5명의 왕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대부 70, 이치사. 이 말인즉 70세가 되었으니 예법에 따라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왕에게 청원을 넣었으나 왕의 불허로 71살까지 관직생활을 하고 물러났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더 오래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명재상 황입니다. 한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던 그는 69살이 되던 해부터 무려 18년간 왕에게 나 좀 잘라달라고 청했다고 하는데요. 귀는 멀고 눈 또한 어두워서 듣고 살피는 일이 어려우며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자회하여 걸음을 걸으면 곧 쓰러집니다. 하지만 당시 36살이었던 세종은 굳건한 고용주였습니다. 경은 아직 90세가 되지 않아 일할 수 있다며 가마를 하사할지언정 절대 퇴직을 윤호하지 않았고 결국 황희는 생을 마감하기 3년 전인 87살까지 관직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퇴직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와 달리 퇴직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법과 현실 사이에는
이미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퇴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왜 퇴직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직장인이 회사의 가족이 아니라는 건 사실 IMF 때 이미 증명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상시 위기의 시대고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다. 거기다가 회사가 좀 어려우면 졸지에 퇴직해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퇴직자가 재취업에 실패하는 비율은 73%.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큰 거는 일단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은퇴를 하고 나니까 약간 좀 모자라다. 그달 그달 다 쓰고 비워지고 쓰고 비워지는 것뿐이더라고요. 노년에는. 뭐 인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들 봉양해야 되고 그 자식들 키워야 되고 이 돈이 즐거움은 끝이 없다. TVN.